환생정보입니다. 천안시가 오는 7월 20일까지 제35회 천안시민의상 수상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시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묵묵히 봉사한 시민을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는데요. 후보 자격은 천안에 5년 이상 상시 거주하거나 천안 소재 기관, 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시민으로 해당 분야에 기여한 공로가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문화관광과 문화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오는 8월 10일까지 제14회 천안시 기업인회상 대상자를 신청 추천받습니다. 대상은 천안에 공장 등록을 하고 3년 이상 운영 중인 업체 중 전체 매출액에 대한 제조업 비율이 30% 이상인 우수 중소 제조업체인데요. 수상 기업에 대해서는 천안을 대표하는 우수 기업으로 적극 홍보하고 다양한 혜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기업 지원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문화재단에서 오는 7월 21일까지 한편미술관 기획 프로젝트로 오드투유스 청춘예찬을 개최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청년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청년 예술가들과 함께하는 전시와 시민참여형 아트웍 예술체험으로 진행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에서 글로벌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2회기 문화예술교류 부문에 참가할 고교생을 오는 7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글로벌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제교류 활동에 관심 있는 천안시 고교생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태조산 청소년 수련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 문화도서관 사업소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2018 여름 독서교실 및 특강을 운영합니다. 여름 독서교실은 오는 7월 30일부터 중앙, 아우네, 신방 등 천안시 총 6개 도서관에서 어린이들이 올바른 독서 습관을 갖고 도서관의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다채로운 독서 프로그램과 체험 활동으로 진행되는데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각 도서관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정보입니다. 중도테크 주식회사에서 제조 단순종사원 6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3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풍세산당 1호 39입니다. 신태양에서 배송, 납품 운전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2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154-14입니다. 주식회사 홈마트에서 조리사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방주간 1길 1입니다. 남서울대학교에서 IT 기술 지원 전문가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00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대학로 91입니다. 주식회사 TCK에서 수행기사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월급 280만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한대상로 100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